40mm입니다, 그죠? 네, 치수 보면은 좀 작네요. 요즘 탭이 나 있어요, 그죠? 탭이 나 있는데, 우측면도 보시면 탭이 나 있습니다, 그죠?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들은 맞아요. 근데 이 가로치수가 이걸 아마 제가 작업을 하면서 조금 손을 뗀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 맞습니다. 지금 위치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 조금 작게 한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작게 했어요. 자, 그리고 부품 또 있죠? 이 부품입니다. 그죠? 지금 19.1mm 가상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품입니다. 자, 지금 오른쪽 조립도에서 보시면은 타임벨트가 2가 이런 식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죠? 가상선 보이시죠? 아래 부품 보입니까? 이렇게 놓입니다. 구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품은.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부품이 안 보이네요. 이게 누락이 되는가? 빠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부품입니다. 한번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탭이 나 있죠? 한번 볼까요? 탭이 나 있는데, 이 위치는 그냥 홀이 맞습니다. 자, 치수 한번 대입해보겠습니다. 오죠. 자, 밑에 치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4mm입니다. 그죠? 4파이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4.4파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4.2 정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깊이는 여기서 잡아주죠. 잡아주니까 우측면도를 좀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 부분을 작업이 돼줘야 되겠네요. 복사하겠습니다. 더. 자, 이 부품입니다. 잠깐, 예, 복사하겠습니다. 색깔은 다르지만은 지금 제가 좀 많이 엉망으로 레이아웃을 잡았네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고 자, 아래쪽 부분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예.
선을 한번 드로잉 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직사각형 그리기 도구로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벨트가 이 자리가 아니죠. 실제 벨트는 이 위치에 들어옵니다. 예,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익스플로드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쪽 부품인데, 이것도 잘못됐네요, 그죠? 왼쪽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드로잉을 한번 할까요? 직사각형 프로파일, 끝장, 예. 이렇습니다. 얼마죠? 한 30mm 내리겠습니다. X, 자르기 하겠습니다. 전체 셀렉터 자르기 지속 윤곽선 내부 추적합니다. 얼마큼 내렸죠? 30mm입니다. 다 지우겠습니다. 필요 없죠?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부품이 3개입니다. 보내할까요? 실제 탑 뷰보다는 이게 필요할 것 같네요. 10% 하겠습니다. 이 블록 편집 모드 취소하겠습니다. 블록 살려두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블록 편집 모드에서 복사합니다. 편집하는 요령 여러분들 자 익히시기 바랍니다. 엔터합니다. 내보내기 합니다. 저장 확인합니다. 블록이죠? 더블 클릭합니다. 라이트 클릭. 라이트 클릭이 아니라 추가합니다. 필요 없죠? 지웁니다. 저장하기. 자, 그리고 여기 구멍 작업을 할 예정인데요. 그 명령 입력 쪽에 옵션 하면은 대화 상자가 뜹니다. AM 제도 AM 컨텐츠를 보시면은 이 컨텐츠를 삽입할 적에 배경 객체가 자동으로 숨기기 처리가 돼요. 또 중심선을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를 AM 컨텐츠 탭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중심선 그리겠습니다. 적용 확인합니다. 자.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구멍, 관통 구멍입니다. 쭉 내려서 ISO 꽂기는 선택하겠습니다. 정면. 클릭, 클릭합니다. M4인가요? M4 맞죠? 이 값은 지우겠습니다. 복사합니다. 라이트 클릭, 엔터. 라이트 클릭, 지웁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아시겠죠?
복사합니다. 라이트 클릭, 엔터. 드래그, 셀렉트. 내보내기 합니다. 저장, 확인. 이거 블록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선택합니다. B. 엔터. 이미 블록 네임 입력합니다. 클릭, 확인. 그럼 지금 수정이 됐습니다. 그죠? 이 위치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잠깐만요. 제가 이거 다 보내버렸네요. 자, 이 평면 보게 되면은 지금 보이질 않네요. 오픈 파일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B 이미 블록 생성하겠습니다. 자, 확인. 지금 보면 이 위치에 탭이 있네, 그죠? 관통해서 탭 내고, 볼터가 삽입되고요. 한번 볼까요? 5.5mm네요, 그죠? 볼터가 삽입되고, 탭 나고 이 맞습니다. 관통되고 탭 나고 이 자리에 카운터버가 들어가네요. 그죠? 카운터버가 들어가는데 보시면은 조금 수정해야 됩니다. 카운터버 이 구멍 위치가 지금 안 맞네요. 이 부분들 조금 옮겨놓겠습니다. 옮기고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돌려볼까요? 뭐 위든 아래든 상관없습니다. 90도만 돌립니다. 자, 센터. 클릭합니다. 이 부품들입니다. 그죠? 이 부품들인데, 여기 조립되겠죠? 저 위치가 많이 안 맞습니다. 그죠? 탭.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네요. 자, 다시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카운터 싱크가 나 있죠? 안쪽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래놓는 것도 헷갈리네요. 저기 졸업해서 봐야 될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은 임시로 잠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아주 윈도우 위치 갖다 놓을게요. 자, 보시면은 카운터버가 나는데요. 이 자리가 그죠? 자, 이거는 위치가 맞네요. 그죠? 맞고 지금 이 부분도 수정됐으니까 이 부분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이렇습니다. 이래 되는데, 지금 이 위치가 안 맞네요. 그죠? 조립할 적에 이 위치를 먼저 조립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운터버가 여기 지금 들어가줘야 되는데,